어릴 적부터 소심했던 희나. 그녀에게도 동경의 꿈이 있었다. 비록 소심한 성격 탓에 포기해버렸지만 강지 사장에게 노래가 눈에 띄어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. 꿈을 이루기 위해 피나는 노력과 연습을 하였고, 그리고 지금 아이돌이 되었다. 안녕하세요. 스텔라이브 2기생으로 데뷔하게 된 실화역 희나라고 해요. 잘 부탁드립니다. 오늘은 희나에 대해 좀 여러 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조금 해왔는데요. 같이 보러 가주실래요? 자, 일단 희나를 좀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인데요. 제 풀네임은 실화역 희나라고 해요. 한년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좀 가졌습니다. 제 이름 어때요? 예쁘죠? 자, 그 다음 나이는 18살인데요. 왜 영원하느냐? 희나는 좀 아이돌이니까 솔직히 나이는 중요하지 않잖아요? 무슨 말인지 아시죠? 자, 그 다음 생일 1월 5일에 태어났는데, 아까 그림일기에서 보셨다시피 사실 축하를 좀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. 그래도 이제 아이돌이 됐고 또 여러분들을 만났으니까 이제는 괜찮아요. 그러니까 내년 생일에는 같이 축하해 주실 거죠? 자, 그 다음 MBTI 이거는 한번 맞춰보실래요? 희나는 MBTI가 뭘까요? INTP, ISFJ. 왜 다 I래? 저 I 같아요? 아, 지금 먼저 이 같지 않나? 아닌가? 아, I 같구나. 아, 네. 일단 정답을 알려드릴게요. 정답은 짠! 인프피입니다. 시퍼피. 아니, 시퍼피 누구야? 시퍼피 나와. 시퍼피 아니고 인프피예요. 아무튼 다음은 희나의 마마 파파를 좀 소개할 건데요. 우선 마마는 미선님이에요. 일본인이고 저를 이렇게 예쁘게 낳아주셨어요. 다음은 파파. 파파는 엘라스님인데요. 저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셨어요. 마마 파파 감사해요. 저 열심히 잘할게요. 여러분들도 빨리 감사하다 해주세요. 저는 좋아하는 거,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좀 과일인데요. 저는 과일을 진짜 진짜 좋아해요. 자, 그럼 여기서 문제. 희나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뭘까요? 수박! 맞아요! 희나는 하루 종일 수박만 먹어도 좀 좋을 정도로 수박을 짱 좋아해요. 그 다음 게임. 저 게임 잘할 것 같이 보이나요? 아니, 못하는 거 맞긴 한데 그래도 게임 자체는 굉장히 좋아해요. 아무튼 다음은 동물입니다. 그리고 동물 중에서도 특히 좀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, 벌꾸로소리랑 고래랑 해달. 해달도 되게 좋아해요. 아무튼 뒤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, 살짝 스포를 좀 해드리자면 저희 팬 캐릭터도 동물이에요. 뭔지 궁금하시죠? 자, 그 다음에 싫어하는 것인데요. 일단 무서운 거. 무서운 거 진짜 싫어해요. 깜짝 놀라는 거, 귀신 둘 다 진짜 싫어하는데, 그래서 공포게임 같은 거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, 만약 하게 된다면 좀 소리도 많이 지르고 많이 울 수도 있어요. 나 못하겠어. 진짜 너무 무서워. 나 진짜 답이라도 있어야 돼 이거 진짜. 근데 여러분들은 다 시키실 거죠? 나 삐질게. 아, 장난이고. 자, 아무튼 일단 취향에 대한 이야기는 좀 요 정도인 것 같아요. 오늘 이야기는 다 못했지만 희나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보여드릴 거니까 같이 알아가 주실 거죠? 자, 그 다음 취미. 희나는 노래 부르는 걸 진짜 좋아해요. 그래서 혼자 노래도 많이 부르고 녹음도 좀 자주 합니다. 호툴지만 화음 가이드나 믹스, 에디팅 같은 것도 가능은 해요. 그리고 그림. 그림은 자주 그리는 편은 사실 아닌데 심심할 때마다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아노. 다들 이미 아시겠지만 희나는 피아노도 좀 칠 수 있어요. 근데 사실 지금 라이브로 쳐야 돼서 막 말하는 건 아닌데요. 오랫동안 안 쳐서 많이 서툴어졌긴 한데 이제는 아이돌이니까 다시 천천히 연습을 해보고 있어요. 괜찮으시면 한번 들어보시겠어요?
들려드리고 싶어서 원래 준비해봤는데 어떠셨나요? 예! 아직 연습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서툰데요. 좋아하시는 모습 많이 보고 싶으니까 연습 많이 해올게요. 자, 그 다음은 희나가 좋아하는 아티스트. 혹시 이거 누군지 아시는 분 있나요? 첫 번째부터. 아, 다 아시네. 맞아요, 요르시카. 희나가 가장 좋아하는 일본 밴드인 요르시카입니다. 얼마나 좋아하냐면 모든 아티스트를 좀 통틀어서 가장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? 언젠가 요르시카의 모든 노래를 좀 불러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. 그 다음, 아니 뭐 솔직히 이건 다 아실 것 같은데 악동뮤지션님인데요. 노래가 워낙 좋기도 하고 특히 제가 수현님을 되게 좋아해서 예전부터 되게 많이 들었어요. 그리고 마지막,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. 진짜 글자 그대로 아이유님입니다.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유님을 되게 되게 많이 들었어요. 음악적으로 되게 존경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. 그리고 사실 좀 끝이 아니라 좀 더 있습니다. 이분들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인데 바로 하나님입니다. 아니 선배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들 좀 아시다시피 노래를 진짜 잘하시잖아요. 그래서 많이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 분이에요. 그리고 윤희 선배! 윤희 선배도 정말 좋아합니다. 윤희 선배는 노래를 뭔가 되게 귀엽고 힐링 되게 잘 부르셔서 들으면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아무튼 일단 이렇게 희나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사장님도 좋아합니다! 18살 치고 사회생활 좀 치시네요. 아니 사회생활 아니라 진짠데요? 아니 정말이에요. 성대모사 해보라고요? 저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데 제가 해볼게요. 칸나야! 준영아! 아니 원래 이거보다 좀 잘하는데 좀 긴장해서 사장님 죄송합니다. 그러면 일단 저 아이유님의 노래를 한번 짧게 불러보도록 할게요. 나도 한때는 그의 손을 잡고 내가 온 세상 주인공이 된 듯 올림픽 대로 특선 요원지 서점 골목골목 예쁜 식당 나를 이 천국이게 만든 추억 같은 대사들. 그럼 마지막으로 팬 캐릭터 소개가 좀 남았어요. 아까 희나가 잠깐 좀 스포를 좀 했죠? 팬 캐릭터는 희나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동물 중 하나예요. 자, 바로 해달입니다. 어때요? 귀엽지 않나요? 이게 바로 여러분입니다. 이름도 정해야 되는데 다음 방송에서 희나랑 같이 좀 정해봐요. 자, 그러면 이상으로 발표를 좀 마치겠습니다. 희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